/사진 등 후 KBS 1TV 비켜라 운명아 방송화명 캡처 드라마 비켜라 운명아에서 서유림이 강태성에게 홍유섭과 유재현의 결혼을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13일 방송된 KBS 1TV 1일 드라마 비켜라 운명아 극본 박기영 연출 곽기원 에서는 자신의 아버지 한만석, 홍유섭 분, 이고현실, 유재현 분과 결혼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최시우, 강태성 분에게 부탁한 한승주, 서효림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공고를 통해 자신이 비서실장이 된 것을 확인한 양남진, 박윤재 분이 그 사실을 못 믿자 형광그룹 회장 안석호, 남이루 분은 맞다. 회장 비서실장 겸 간병인이다 라고 말했다. 양남진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맡을 수 있겠냐고 하자 안석호는 날 잘 보자 하고 스케줄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답했다. 다음날 형광그룹에서 하청회사 정정권에 대한 임시이사회가 진행되기 전 안석호는 양남진을 자기 아들 이름 영규라고 불렀고 밥을 먹으러 가자고 말했다. 안석호에게 갑자기 알츠하이머 증상이 온 것이다. 허청산, 강신일 분, 은 법무이사라서 이사회에서 의견을 주장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양남진이 이사진 앞에서 안석호의 의사를 전했다. 양남진은 신규 하청업체들이 엄청난 투자 금액을 냈고 일부 이사진이 리베이트 금액을 받은 정황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양남진은 지난 20년 동안 협력해온 업체들을 도산하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사진들은 양남진의 주장에 공감해 손뼉을 쳤고 이사진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규 하청회사 선정은 백지화됐다. 집으로 돌아가 안정을 취한 안석호는 기억이 다시 돌아왔고 신규 하청회사 선정이 백지화됐다는 소식에 안도했다. 한승주 아버지 한만석은 고현실을 집에 데리고 왔다. 한승주는 어머니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승주는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저 여자를 데려올 수 있냐. 고현실은 집에 남아 한승주의 일을 도우려고 했다. 당장 나가게 하라고 말했다. 열이 받은 한승주는 고현실에게 국을 쏟았다. 한만석은 고현실을 데리고 응급실로 향했다. 형광그룹 이사 최시우는 리베이트를 받은 이사진을 질책하던 중 한승주의 전화를 받았다. 한승주는 시우 씨가 우리 아버지 한만석과 그 여자 고현실의 결혼 막아준다고 했다고 말하며 울었다. 최시우는 한승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